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앙금.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꽁트 2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는 모든 연기들은 저희 가족이 그린다는 게 아니고 가상의 대한민국의 가상의 가족입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할아버지한테 이제 혼나고 나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아야. 아 금닥터 나와나이? 네 삼촌. 네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잘 지내셨죠? 예. 어디로 해야지? 관동별구? 아니요, 제가 관동대라고 합니다. 아, 맞아. 삼촌, 미안하다. 분명히 기억했는데. 미안해. 예, 생소했다. 예, 괜찮아요. 예, 저희 누나도 가끔 헷갈려요. 그래. 근데 왜 광주 사람이 강원도 강릉까지 가보냐? 예, 아니, 광주에 있는 조선대 의대도 있고, 응? 전남대 의대도 있고, 하다못해 전북에 있는 전북대 의대도 있는데, 뭐 전다고 강릉까지 가버렸냐고. 아, 그때는 의전이어가지고요. 많이 안, 아, 성적이 됐다, 이만이지?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됐고, 관 뭐라고? 아, 관동대. 그래. 그래, 그럼 거기서 1등 해보러! 응? 그래갖고, 1등 조사하라고, 관동대 의대 최고 의사가 되면은 서울대 의사 안 부럽다. 에 지금도 별로 안 부러워.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이국종 교수님처럼 흉부외과 해갖고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부러. 돈을 생각하지 마라. 응? 사람이 돈을 생각하면 안 돼. 알겠냐? 아 돈을 또 어떻게 안 생각. 삼촌이 살아보니까 그까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응? 돈이란 게 말이다. 쫓으면 쫓을수록 신기루 같은 거야. 사라진다 이 말이다. 아니야 모르냐? 근데 삼촌 흉부외과에 가버리면 돈을 쫓아내는 건데요. 그래. 공부나 할 만하냐? 의대 공부가 어렵다며? 에이, 몇 학년이지? 아, 3학년입니다. 본과 1학년이라고 해. 아, 글쎄, 의대 6년제고에. 글쎄. 먹어.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힘들 것인데. 먹어. 먹으면서 들어. 근데 잘 먹네. 꼭 먹을 필요 없는데. 아니야, 먹어. 예. 그러면은, 3학년이면은, 군대는 어떡하냐? 나이가 지금 22살인데, 지금 군대를 지금 안 가면 되냐, 안 되냐? 군대. 군대는 말이다. 자고를 빨리 가는 게 좋아. 예, 알죠. 근데 저희가 군대가, 우리 둘째 알지? 예? 아, 예, 둘째 알죠. 홍이요? 예. 대학교 1학년인데, 이번에 대학을 좀 공부를 못했어. 못했는데, 있냐? 애가 대학을 한게 정신을 차려본 거예요. 그래갖고 이번에 해병대를 딱 지원했다 아니야? 해병대요? 와 대단하네요. 그제? 응 그라제 뭘 좀 아는구만. 그놈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별로 못했어도 해병대를 갖고 나와보면 그 남자가 되는 것이오.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대학을 가니까 딱 사람이 달라져 보더라고. 어? 근데 너는 대학교 3학년이나 돼갖고 재수까지 해갖고 23살인가 그럴 것인데 군대 안 가냐? 늦은 거 아니야? 아 저희는 저도 군대를 가고 싶은데 예과 때 가거나 아니면 사실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군의관으로 가요. 군의관으로. 그러면은 뭐시오? 그러면 나이가 몇 살에 가냐? 빠르면은 28이고요 나이가 좀 많이 먹으면은 31, 32살쯤에 가요. 뭐시오? 30살? 그럼 그때까지 남자가 아니구만. 아야 요새 어? 짧아졌어. 그 다달에 50만원이 나온디야. 아야 근데 니는 못한다고 그렇게 지우지 끌어갖고 그렇게 늦게 가냐? 어? 그 가갖고 얼마나 간디? 현역만큼 빨리 끝나? 아니요 군의관은 3년하고 6주고요 공중보건이 3년하고 좀 더해요. 그래? 그러면 내 나이도 먹어서 가고 그거를 그렇게 길게 간디 못한다고 그렇게 늦게 가냐? 아야 그렇게 질질 끄는 좋지 않다니까. 너희 사촌 형 알지? 내 아들. 아 승호 형이요? 그래 그놈 말이다 군대를 갔다 와갖고 정신 차려봤어. 방학 때 알바를 해갖고 등록금을 지가 내더라니까. 그만큼 어른스러워졌다. 글쎄 어른스럽다. 지 할 일을 지가 한다. 이제는 그 말이지. 흔쾌히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. 네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의존하면 나이가 먹고 되냐 안 되냐? 아 대단하네요. 그래야지. 자고로 사회자식이란 말이다. 대학을 1학년, 2학년까지 일을 해. 근데 3학년부터는 지가 조금 내야지 생활비는. 그래 안 그냐? 아 알죠. 에 맞습니다. 그랬더니 에? 아야 금닥터야 라바라. 삼촌이 살다 보니까 공부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야. 인성. 엄마만 고생시키지 말고 알바라도 해갖고 응? 의대 등록금이 좀 비싸냐? 한 학기 500이 600 아니요? 그럼 1년에 1000만원, 1500만원인데 자취비용까지 2000만원 되는 거 아니냐? 공부가 다가 아니요. 부모님도 어? 좀 봐드리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다. 알겠냐? 네 삼촌. 네 근데 방학이 2주인데 알바를 하기가 좀... 어른이 말하면 할 것이지. 다 이런 게 성의 문제. 어? 의대로 갔더니 따박따 말하다 보냐? 아, 알겠습니다. 야, 너 뭔데 내 아들한테 그러냐? 아, 누님, 제가 삼촌으로서 인생의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. 선 넘네. 아야, 됐고, 서로 자식 노터치를 하자잉.
아, 네. 아유, 자기는 왜 의대까지 간 조카를 건드려갖고 나한테 눈치 보이게 만들어! 그냥! 이놈 남편탱이! 선 넘네. 자네 선 넘어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참고로 제 이야기 아닙니다. 제 할아버지 삼촌은 보통 다른 에피소드로 만나게 돼요. 다른 에피소드를 제가 또 해드리고 싶지만 반응이 좋으면은 해드리고 안 좋으면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.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